해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5부 불타는 낙양. 황건적의 잔당을 토벌한 유비는 그 공로로 평원현의 현령으로 부임한다. 산물이 풍부하고 물자가 넉넉한 새 고장에서 유비 삼형제는 군사를 조련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대! 차렷! 전방을 향하여 받들어! 청! 군사! 모두 수고했다. 이것으로 기초적인 제식 훈련을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각개전 훈련에 돌입하겠다. 장령! 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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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야, 병사들도 있는데 형아가 뭐냐? 에이, 친근하고 좋잖아요, 형아. 아니, 그러잖아, 여기 큰형님 안 계시죠? 안 계시는데. 장령, 요즘 큰형님 군사훈련 때 나온 적 있어요? 글쎄, 요즘은 좀 뜸하시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에이, 아니, 이럴 줄 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큰형님 요즘 또 연애하느라 정신이 딴 데가 있다고요. 연애? 아니, 누구랑? 에이구, 누구게 누구겠어요. 홍부영아 씨랑이죠. 형님이 연애하시는 게 넌 마음에 안 드냐? 안 들죠, 그럼. 아니, 지금 동탁 때문에 온 천하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껏 연애들이나 하고 있어요? 에이그, 해가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나 술이나 마시러 갈 거예요. 형님, 한 잔 안 할래요? 그러는 넌 이런 중요한 때에 기껏 술이나 마시고 있냐? 어? 눈 온다! 우와! 형님, 천둥이에요! 아싸! 얼른 술 마시러 가야지! 저, 눈이다! 장비야! 한편 그 시간, 유비는 장비의 말처럼 목화, 연애 중이었다. 구영씨, 눈입니다. 아, 눈이 내립니다. 그러네요. 부역씨, 어릴 적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첫눈이 오는 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빈님, 정확히 말하면 이 눈은 첫눈이 아니에요. 첫눈이 아니라고요? 서울에서 첫눈의 기준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기상관측소예요. 즉, 그 지역에 눈이 내려야 첫눈으로 인정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서울의 다른 지역, 강남역에 폭설이 내렸어도 송월동에 아직 눈이 안 왔다면 서울은 첫눈이 안 온 거예요. 반대로 송월동에 진눈깨비만 내렸어도 그건 첫눈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런 거였군요. 전 몰랐습니다. 같은 이치로 서울의 첫 얼음은 기상관측소의 금속재 용기에 담긴 물이 얼었을 때고요. 첫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2번에서 4번 교각 아래에 상류 100m 지점이 얼었을 때고요. 여의도 벚꽃 개화 시점은 국회 북문 건너편 118번에서 120번 벚나무에 3송이 이상 벚꽃이 피었을 때예요. 아야, 부용 씨는 정말 모르시는 게 없군요. 불이웃을 돕시다. 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불이웃을 돕습니다. 불이웃을 돕시다. 불이웃 성금을 모금하고 있군요. 아니, 그런데 돈 내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게요. 최근 우리 사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해마다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 사랑의 씨앗이라는 모금단체의 비리가 적발된 후로 사람들의 손길이 더 뜸해졌대요. 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부는 그 사회 온정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몇몇 사람들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기부의 손길이 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부영 씨, 그럼 가시죠. 에, 성금 안 내시고 그냥 가시게요. 아, 아이, 깜빡했습니다. 아, 당연히 내시죠. 어이, 감사합니다. 아, 저기요, 저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천 원만 낼게요. 천 원 다음에 많이 낼게요. 다음에 옆에 있는 여자친구예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3만 원이나 내주시고. 아이, 큰 돈인데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근데 유빈님, 다음 주에
생일이시던데. 어, 그걸 어찌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니홈피에 대문짝만하게 써놨던데요. 마이 버스데이라고. 예, 보셨군요.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아니, 선물은 무슨, 됐습니다.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미니홈피에 선물 대신 상품권 받고 싶다고 써놓으셨던데. 아이, 그거 그냥 농담입니다. 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유빈님, 제가 이번 생일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헐, 정말입니까? 지금 저랑 시장으로 장보러 가요. 시장요? 아니, 그냥 저기 마트로 가시죠. 유빈님, 재래시장이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훨씬 좋아요. 아니, 시장은 저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또 짐 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요즘 재래시장들 편의시설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일부러 살 뺀다고 헬스까지 끊으면서 그 정도 걷는 게 싫으세요? 아닙니다. 얼른 시장으로 가시죠. 가요. 저기. 아저씨, 여기 이 미역 얼마예요? 아, 야, 봉지, 뭐 4,000원만 주십시오. 맛이 뭐 엄청 좋다. 아주 좋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빈님, 이거 보세요. 마트보다 1,000원이나 싸요. 아니, 저분 아까 그 성금 걷던 분 같은데. 아, 근데 두 분, 아, 신혼부부입니까? 아주 참 잘 어울리는 한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보기 좋을까? 아저씨, 여기 저 5,000원이요. 아니,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그만스럽지. 여자분이 남자를 아주 참 잘 고르셨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귀 큰 남자가 나중에 뭐 해도 크게 성공을 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예. 자, 나중에 또 올게요. 어, 별 말씀을. 두 사람은 그렇게 오붓하게 장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시장 한편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에이!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비. 아, 장비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드시지요. 에이, 취하긴 누가 취했다고 해. 나 안 취했거든. 아니, 취했다니까요. 에이, 얼른 소리나 가져와. 자, 그럼 취하셨는지 안 취하셨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좋아. 해봐. 뭐든지 해봐. 그럼 구구단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틀리면 취하신 겁니다. 오케이. 원. 1, 2, 3, 4 구구단을 외쳐! 구구단을 외쳐! 6, 3 빌딩! 5, 2 소매기! 2, 8 청춘! 더 보십시오! 취하셨습니다! 아이, 아니거든! 나는 원래 술 안 마셔도 잘 모르거든. 나 되게 무식해. 자랑이다, 이놈아! 어, 형님! 장비! 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현의 관리라는 놈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으이구, 아니 그러는 형님은 그렇게 직분에 충실해서 그 시간에 연애나 하고 다니셨어요? 뭐시, 뭐 어째? 맞잖아요. 아니 군사들 훈련은 맨날 작은 형한테 맡기고 큰 형님은 놀러 다녔잖아요. 으이구, 동생들 일시키고 혼자 연애 지나니까 그렇게 좋소? 뭐? 연애 질? 장비, 너 정말 혼나고 싶냐? 질리나 보죠. 화내는 거 보니까. 아니, 이 녀석이 정말 죽으래. 그래요. 죽여요. 아이고, 그래봤자 형 동생 죽지 내 동생 죽소. 아이고, 죽이려면 죽여요. 죽여. 형님, 예, 그냥. 그리고 장비, 너도 그만 해라. 예. 형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관우? 북평의 공손천 대수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유비, 그동안 잘 지냈는가? 지금 천하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네. 나를 비롯한 17개국 제후들이 폭군 동탁에 맞서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했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탁을 제거하고 실추된 한실의 권위를 되찾을 것이야. 온 천하가 반동탁의 기치 아래 들끓고 있다네. 어떠냐, 유비? 자네도 함께 뜻깊은 의거에 참여해볼 생각이 없나? 형님, 어쩌시겠습니까? 천자의 은혜를 입은 신하로서 당연히 함께 해야지. 어, 형님, 그럼 부용하시는요? 떠나야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대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 장비, 네가 걱정할 만큼 난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형님! 유비와 부용은 이대로 헤어지고 마는 것일까? 평원현의 현령으로 남몰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유비는 공선찬의 제안으로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를 결정한다. 그리고 연인 부용과의 이별을 선택하는데. 형님, 진짜로 부용아 씨랑 헤어지시게요? 언젠가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저 그러지 말고 그냥 결혼하시는 건 어때요? 대사를 이룰 때까지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고 부용 씨와 약속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 형님. 그런 형님 속도 모르고 아까 심한 말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잠시나마 꿈속에 취해 있었다. 그런 날 네가 깨워줬구나. 형님, 연합군에 합류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자, 관우, 장비, 자네들은 말이야. 날이 밝은 대로 병사들을 무장시키도록 해.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군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아니, 형님, 이런 위급한 시기에 진돗개 한 마리 갖고 될까요? 그래도 열 마리는 풀어야... 장비... 에이, 조크, 에이, 그걸 또 정색해. 그날 밤, 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홀로 안뜰에서 서성이고 있다. 어, 형님! 응. 아니, 안 주무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 그냥 잠이 좀 안 왔어. 부용아 씨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 헤어지잔 말을 어찌해야 할지. 관우, 네. 그냥 문자로 보내면 어떨까? 찌질합니다. 그럼 부용 씨 집 대문에다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건 어때? 더 찌질합니다. 그럼 이메일. 형님, 그냥 당당히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알겠다, 관우. 네, 그렇게 하지. 근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없을까? 형님! 다음날 유비는 부용을 만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비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집 애완견 해피예요. 이 녀석도 유비님 생일을 축하해주네요. 저한텐 가족 같은 강아지예요.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네. 어, 뭐 하세요? 촛불 끄셔야죠. 아, 예. 아, 유비님, 생일 촛불은 한 번에 끄셔야 돼요. 근데 유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부여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용 씨, 제가 이번에 낙양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낙양해요? 동탁에 맞서기 위해 연합군이 결성됐습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죠. 그럼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글쎄요, 그건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기약할 수 없다고요? 그럼 혹시 지금 저랑... 헤어지자는 얘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용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였군요.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 유비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 쿨한 여자예요. 다 이해할게요. 정말이십니까? 남녀관계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다니까요. 아이고, 이놈의 똥개가 어딜 기어올라. 저리 안 꺼져 그냥 확 그냥. 어? 어쩌? 이게 지져? 너 죽을래? 성질 건드리고 있어 그냥. 꺼져라고. 아니, 부용 씨. 자, 고정하십시오.
아니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화풀이를 하십니까? 네? 아, 화풀이라니요. 저 괜찮아요. 저 부영씨, 저 시간이 없어서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아, 잠시만요. 여기 이 보온병 가져가세요. 보온병이요? 포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어, 부영씨. 이게 이별의 선물이 될지 몰랐네요. 해코나시다 칠칠할 때 드세요. 역시. 유비는 그렇게 부영과 이별을 고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북평태수 공손차는 3만의 병력을 이끌고 평원현에 도착한다. 전군! 정제! 형님! 공손찬 형님! 유비,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반갑구만. 유비의 동문 선배 공손찬, 북방의 오랑캐를 막아내고 북평태수의 자리에 오른 공손찬은 이제 일국의 군주다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특히 선비 오환족을 물리치고 빼앗은 삼천필의 백마로 구성된 백마부대는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형님, 백마장군 공손찬의 명성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다시 뵈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유비 자네야말로 훌륭하게 컸구만. 이젠 옛날의 그 철부지가 아니야. 아닙니다. 소재는 아직 멀었습니다. 유비, 준비는 다 됐겠지. 17로의 제후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다네. 우리도 빨리 합류를 하세나. 근데 형님, 이번 반동탁 연합군은 어떻게 결성된 것입니까? 자네 혹시 조절하는 친구 아는가? 예, 알고 있습니다.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후 그자의 주도로 연합군이 결성된 것이야. 조조 그 친구 생각보다 재주가 좋던걸. 그래요? 동탁 암살 실패 후 조조는 필사의 도주 끝에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진류 땅에 도착했다. 조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우는 소리부터 한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땡그마, 다짜고짜 그게 뭔 소리야? 아, 군자금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당장 군대를 모집해서 동탁과 싸울 것이라니까요. 야, 이놈아, 그게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이냐? 어?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아버지 장남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잠깐만. 지난번 소개할 땐 막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땐 그 작가가 실수를 한 것이야. 작가가? 에? 난 엄연히 조씨가문의 장남이라고. 그건 그렇고, 아버지, 빨리 돈 좀 마련해 주세요. 야, 이놈아, 사고는 네가 치고 와서 왜 나한테 난리야? 원래 자식들이라는 게 키워봤자 다 저렇다. 이제 봐라. 아버지 집까지 내놓으라고 할 테니. 아버지, 적금도 깨시고 이 집도 팔아주세요. 나중에 제가 10배로 갚아드릴게요. 시끄러, 이놈아. 이 집은 영모기지에 들어놓았어. 나도 최소한의 노후는 보장받아야지. 니들을 어떻게 믿어? 그럼 정말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이고, 기다려봐라, 이놈아. 도와줄 테니까. 아버지 조승의 소개로 조조는 위홍이라는 대부호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막대한 군자금을 얻는 데 성공한다. 이 군자금을 바탕으로 조조는 단숨에 대군을 모집한다. 조조의 일족인 조인, 조홍, 그리고 하후돈 형제와 우금, 악진, 이전 등의 맹장이 조조의 휘하로 몰려든다. 하늘이 주신 기회란 바로 지금이다. 제후들에게 경문을 띄어라. 다같이 힘을 모아 동탁에 맞서자. 조조는 천자의 명을 받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음과 같은 경문을 천하의 제후들에게 돌린다. 역적 동탁의 횡포 앞에 한실은 쇠락하고 천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은 신하로서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낮 삼국 조참의 후에 조조는 천자의 명에 따라 이제 동탁과 맞서려 하니 위로는 왕실을 돕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구하려 한다. 천하의 뜻 있는 제후들이여,
다 함께 충의의 깃발 아래 힘을 모으자. 그리고 만고의 역적 동탁을 잡으수자. 마침내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됐다. 동탁의 폭정과 전횡에 맞서 마침내 조조가 일어섰다. 조조는 고향인 진료 땅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전국의 제후들에게 뜨거운 경문을 띄운다. 역적 동탁의 횡포 앞에 한실은 쇠락하고 천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도다.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은 신하로서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 상국 조참의 후에 조조는 천자의 명에 따라 이제 동탁과 맞서려 하니 위로는 왕실을 돕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구하려 한다. 천하에 뜨딛는 제후들이여, 다 함께 충의의 깃발 아래 힘을 모으자. 그리고 만고의 역적 동탁을 처부수자. 조조의 경문에 호응해서 타도 동탁을 외치며 합류한 17로 제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진 남양태수 원술, 제2진 기주자사 한복, 제3진 예주자사 공주, 제4진 연주자사 유대, 제5진 한해태수 왕광, 제6진 진류태수 장막, 제7진 동군태수 교모, 제8진 산양태수 유유, 제9진 제북상 포신, 제10진의 북해태수 공융. 아우 힘들어. 터치 선배님. 그리고 제11진의 광릉태수 장초, 제12진 서주자사 도겸, 제13진 서량태수 마등, 제14진 북병태수 공성찬, 제15진 상당태수 장양, 제16진 장사태수 손견, 제17진 발해태수 원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말단이라 명단에는 없지만 제14진 공손찬의 부대에는 평원현령 유비도 참여하고 있다. 총 병력 30만. 사실상 전국의 모든 제후들이 힘을 모은 이들 반동탁 연합군은 스스로를 근왕병이라 칭하며 낙양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17로 제후들의 첫 번째 회동이 열린다. 진행은 연합군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조가 맡았다. 친애하는 17개국 제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동탁의 이름으로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회동이니만큼 여러 제후분들의 기탄 없는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오늘 이 자리에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누가 누군지 헷갈리실 겁니다. 예, 앞으로 말씀하실 땐 자기소개를 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광릉 태수 장초입니다. 꽁초가 아니라 장초. 꽁초가 아니라. 쓸데없는 애드립은 빼주시고요. 지금 우리 병력이 30만이라고 하지만 각 부대 지휘관이 제각각이다 보니 일사불란한 지휘가 어렵습니다. 고로 연합군은 그 통솔할 맹졸 추대해서 지휘 계통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산양태수 유유라고 합니다. 문자 보낼 때 그 눈물 흘리는 모양 유유 그게 아니라 이름이 유유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맹주를 한 명을 뽑아서 그 지위를 따르는 것이 전체도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합군을 통솔할 맹주를 추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맹주로 적합할지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여기요. 예주자사 공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 이름은 와이라노? 이게 공주가 뭐야, 공주가? 그 내가 병 걸린 공주병이야? 참 쓸데없는 애드립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웃었는데 뭐. 어쨌거나 저도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지도력으로 보나 여기 계신 발해태수 원소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장일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소는 17개국 제후연합군의 맹조로 추대됐다.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니
부족하지만 중책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역적 동탁을 응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 낙양으로 진군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사수관입니다. 아군의 선봉을 맡아 사수관을 돌파할 자신이 있는 분은 앞으로 나서시오. 맹주, 제게 맡겨주십시오. 오, 손견. 그대가 선봉에 서주겠소? 물론입니다. 반드시 사수관을 깨부수고 동탁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장사 태수 손견. 여기서 우린 잠시 이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황건적의 나한테 공을 세워 장사 태수에 임명된 손견은 일찍부터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우며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샀다. 특히 17의 어린 나이로 해적들과 맞짱을 뜬 선상의 17대1 격투는 그를 단숨에 강동 제1의 스타로 만들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손견이 17세가 되던 해, 그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닷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앞에 가던 배가 해적들에게 납치가 된 모양이다. 예? 해적이요? 해상을 오가며 배를 습격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들인데 최근엔 무고한 백성들까지 해친다고 하더구나. 참 나쁜 놈들. 아, 이게 어서 빨리 관군이 와야 할 텐데. 아버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다녀오다니. 어디를?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 배웠습니다. 하물며 백성을 노략질하는 도적들을 어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놈들을 해치우겠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곧 관군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닙니다. 이대로 지체하다간 백성들이 다칠 겁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이제. 아니,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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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견은 헤엄을 쳐 납치된 배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제부터 손견의 눈부신 활극이 시작된다. 네 이놈들! 당장 이 배에서 물러가지 못할까? 아니, 저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놈은 또 뭐야?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는 이 해적놈들! 순순히 말로 할 때 물러가거라! 이 거미 피를 보기 전에! 아니, 저 쬐끄만 놈이 미쳤나? 너 학생 같은데 산수도 할 줄 몰라? 우리 몇 명인지 안 보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임마! 우리 17명이야! 얼씨구! 말로만 듣던 17대1의 싸움이라 그거 괜찮은데! 이 저런 미친놈! 얘들아! 예! 저 금방진 청소년한테 17대1의 싸움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그 진실을 보여줘라! 예! 덤벼라, 이 해적들아! 간다! 야! 야! 옳다! 야오! 손견은 17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눈부신 솜씨로 해적들을 해치운다! 아니, 뭐 저런 놈이 나 있냐? 뭐 어쩌라느냐? 어서 저놈을 막아라! 하하! 산수할 줄 모르나? 주위를 둘러봐라! 내가 16을 해치웠으니 이제 너 하나 남았다! 자! 덤벼! 자자자, 학생! 너 보아하니 요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사춘기 같은데 우리 대화로 풀까? 아저씨! 닥쳐라! 너 같은 도적에겐 말보다 칼이 우선이다! 받아라! 야오! 어, 사람 살려! 내라 모르겠다! 바로 이 남자 손견이 지금 연합군의 선봉으로 낙양의 제1관문 사수관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것이다! 사수관을 돌파하고 동탁을 쳐부수자!
전군 진격! 봉탁과 연합군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다. 봉탁을 타도하고 천자와 백성을 구하자 반동탁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친 17로 제후 연합군은 마침내 낙양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동탁의 집무실엔 급보를 전하는 전령들의 파발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상국, 어서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건방진 놈들! 뭐? 천자와 백성을 구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다들 나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난 것들이. 하여간 말은 잘하지. 그래도 놈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선봉을 맡은 선견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옵니다. 선견이 연합군의 선봉을 맡았다고? 벌써 사수관으로 진격 중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라, 이유. 이럴 때 써먹으려고 우리가 여포를 데려온 거 아니겠나? 여포 밖에 있느냐? 여포! 여포! 상국, 여장군은 지금 급한 용무 때문에 자리를 비워싸웁니다. 급한 용무라니? 여장군께서는 벌써 한 시간째 화장실에 있사온데 아직 소식이 없는 듯하옵니다. 그놈의 변비는 아직도 치료가 안 됐냐? 에이, 그... 하여간 도움이 안 돼요. 상국, 여장군은 용무가 바쁜 듯하니 사수관의 수비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동탁에게 사수관의 수비를 자원하고 나선 인물, 그는 바로 여포와 더불어 동탁군의 원투펀치를 맡고 있는 맹장 화웅이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십니까? 성견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깔끔하게 쓸어내버리겠습니다. 장하다, 화웅. 5만의 병력을 줄 테니 지금 당장 가서 성견 그놈의 목을 따오너라. 예, 성국. 여보게. 화웅. 응. 선견을 상대할 땐 이 점을 꼭 명심하게. 말씀하십시오. 선견은 거칠고 저들적인 장수야. 굳이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수비에 전념하면서 놈이 지칠 때를 기다리도록 하게. 그러니까 10년 전 유로 2000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리스처럼 수비 축구를 펼치란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야. 지난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격침시킨 인터 밀란처럼 밀집 수비를 펼치다 적의 빈틈을 노리고 역습을 하란 말이야. 조지 퍼먼을 쓰러뜨리고 킨샤샤의 기적을 연출했던 무하마드 알리처럼 아웃복싱을 하다가 추측 카운터 어택을 노려라. 빠짝!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탄탄한 수비진과 짜임새 있는 수비력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지배하고 있는 김성근식 수비야구를 전개하라는 얘기야. 도장시다! 아, 지금이 무슨 스포츠 뉴스 시간이냐? 그만하고 화웅은 어서 사수관으로 가라. 사수관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선봉장 손견. 이를 막아선 동탁군의 2인자 화웅, 두 맹장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지금 시작됐다. 전군 진격! 사수관을 단숨에 함락시키자! 물러서 진거라! 제후까지 사수관을 사수하라! 사기처럼 쏟아지는 설비 속에서 양측은 일진일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다. 선장군! 놈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좋다! 그럼 기장의 무기를 꺼내라. 조무, 적 성을 향해 본병을 발사하라. 예, 장군. 공격을 받은 사수관의 수비군은 즉각적인 반격을 개시한다. 장군, 놈들이 77mm 본병을 발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놈들. 좋다. 그럼 사이즈가 더 큰 122mm 본병을 발포하라. 보온병이 오가는 무시무시한 공방전이 계속되던 그 시각, 연합군의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병참사령부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병참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원서의 사촌동생인 하남태수 원술,
원소와 더불어 명문 원씨 가문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양반 중의 양반. 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손장군의 부대가 벌써 사수관을 보위하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과연 강동의 호랑이 같구만. 근데 원장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닥 바람직하지 못한 듯하옵니다. 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니. 아시다시피 손장군은 용맹하고 야심이 가득한 호랑이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손장군이 사수관을 함락시키고 제일 먼저 낙양에 입성해 보십시오. 그 위세를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손기현이 큰 공을 세운다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야.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자가 버는 격이죠.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 병참수송을 중단하고 보급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럼 천하의 손장군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손견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당장 나한테 연락을 취해올 거야.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케이. 지금 즉시 실행하라. 연합군의 결속은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원술은 손견을 견제하기 위해 보급을 중단했고 손견군의 사기는 단숨에 꺾이고 말았다. 장군, 병참 지원이 끊긴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이젠 병사들이 먹을 건빵도 떨어졌습니다. 대체 왜 보급이 지연되는 거야? 병참 사령부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다들 자기 책임이 아니라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내가 직접 원순에게 연락을 해야겠어. 모두가 하나 되어 동탁을 물리치자. 뭐 사랑합니다, 전우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뒷번호 뭐 7자리를 또박또박 뭐 눌러주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이건. 우씨.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병참 사령부입니다. 종칼 및 각종 무기 지원은 1번, 화약 및 보탄 지원은 2번, 보험병 지원은 3번, 갑옷 및 각종 보급품 지원은 4번, 식량 지원은 5번. 쌍담원과 통화를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난 그럼 식량 지원 5번을 누르면 되겠구만. 쌀 지원은 1번, 채소 및 부식 지원은 2번, 밑반찬 지원은 3번, 건빵 지원은 4번, 각종 간식 지원은 5번. 쌍담원과 통화를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알았어, 알았어! 자, 일단 쌀이 급하니까 1번 누르고! 일반미 지원은 1번, 정부미 지원은 2번, 동일벼 지원은 3번. 아유, 이것들이 진짜 장난 아니야! 장군, 그냥 0번 누르시고 상담원과 통화하시지요. 말한대. 죄송합니다. 상담원들이 모두 상담 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담원들이 모두 상담 중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에 그때 전화하시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으아! 짜증나! 나 들어왔어! 안해! 손견은 과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을 것인가? 강동의 맨장 손견은 연합군의 선봉으로 사수관 공략에 나선다. 그러나 병참 책임자인 원수는 손견을 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병참 수성을 지연시키고 손견은 사면 초과에 위기에 처하는데. 대체 원순이자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전화를 해보지. 모두가 하나 되어 동탁을 물리치자. 뭐 사랑합니다, 전우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뒷번호 뭐 7자리를 또박또박 뭐 눌러주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건. 우씨.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병참 사령부입니다. 종칼 및 각종 무기 지원은 1번, 화약 및 보탄 지원은 2번, 보험병 지원은 3번. 상담 알려줘라 영범. 죄송합니다. 상담원들이 모두 상담 중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망할게! 선장님, 저녁 드십시오. 저녁이라니. 우리한테 아직 식량이 남았단 말인가? 제가 뽀글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뽀글이? 보온병과 포탄을 구분 못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뽀글이란 라면 봉지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봉지채로 끓여먹는 대한민국 군대식 즉석라면이다. 병사들이 모두 굶고 있는데 나 혼자 뽀글이를 먹을 수는 없네. 저리 치우리. 장군, 벌써 며칠째 한 끼도 못 드셨습니다. 장군이 기운을 차리셔야 병사들의 사기도 올라갑니다. 조모, 이 라면은 어디서 난 건가? 벌써 다 떨어졌을 텐데. 예, 버려진 라면 봉지를 뒤져서 제가 부스러기를 긁어 모았습니다. 이거 스프는 좀 부족하지만 드실만 할 겁니다. 조모, 날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졌단 말인가? 장군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괴념치 마십시오. 조무! 손견 휘하엔 4대 천왕이라 불리는 4명의 용맹한 장수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은 정보, 황계, 한당, 조무. 이 중에서 특히 조무는 손견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갖고 있었다. 조모, 병사들의 사기는 어떤가? 모두 허기에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투가 끝나면 원술 그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야. 두고 보자, 원술. 장군, 이 뽀글이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자, 어서 드시죠. 그래, 알겠네. 자네도 같이 드세요. 근데 조모. 예, 장군. 김치 없나? 아무리 용맹은 군대를 할지라도 먹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다. 최고급 스포츠카나 세단도 기름 없인 달릴 수가 없는 것이다. 배고픔에 지친 손경군 진영 곳곳에선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다 가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주 난리가 난다. 뭐야? 너 왜 트림해? 너 뭐 먹었지? 아, 안 먹어. 진짜요? 웃기지 마, 이 치사한 놈아. 몰래 뭐 먹었잖아. 아니라니까. 그냥 물 먹고 트림한 거야. 야, 이 자식 뒤져봐. 팬티까지 샅샅이 뒤져. 왜 그래? 너 괴졌어. 의심을 낳고 의심은 싸움을 일으킨다. 손경군의 사기는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사수관의 화웅은 이런 적의 동태를 눈치챘다. 손경군의 움직임이 어째 이상한데. 성견답지 않게 너무 조용해. 장군, 첩보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적진영에서 밥 짓는 연기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 보급에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오늘 밤에 야습을 한번 감행해 보시죠. 오케이. 그날 밤 손견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니 잠이 올 리 없고 귓가에선 자꾸 이상한 환청이 들려온다. 아, 뭐야. 배가 고프니까 별 이상한 환청이 다 들리는구나. 어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것들이 진짜 그만하라고! 니들 죽을래!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부터 함성 소리가 들려온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장군!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기습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이미 본진이 돌파됐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전투력을 상실한 손견군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손견은 무장도 갖추지 못한 채 단신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손견이 도망친다! 몸을 추격해라! 저기 저 붉은 두건을 두른 놈이 손견이다! 절대로 다치지 마라!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조무가 손견의 뒤를 따른다. 장군! 장군! 어? 조무! 장군! 머리에 두른 붉은 두건이 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두건을 벗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다, 조무! 자! 이제 장군께서는 왼쪽 길로 도망을 치십시오! 전 이 두건을 주고 적을 유인하겠습니다! 조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건 안 돼! 장군이 살아남아야 우리 강동군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살아남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만! 조무! 조무! 충성스런 조무는 그렇게 스스로 적의 표적이 됐다. 야, 이놈들아! 내가 바로 선견이다! 어디 덤빌 테면 덤벼봐라! 얘들아! 성견 저놈에게 화살을 퍼부어라! 쏟아지는 화살이 조무를 향해 덮쳐온다. 조무는 처참하게 쓰러진다. 손잡군 꼭 살아남으십시오. 손견은 대패했다. 조무의 희생 속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손견은 조무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었다. 조무! 조무! 그대가 마지막으로 끌려진 부근이는 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조무! 조무! 손견의 패배. 이제 연합군의 위기가 닥쳐온. 손견이 참패했다는 소식은 연합군 진영을 뒤흔들고 있었다. 맹주 원선은 연합군의 대본영의 제후들을 소집해 퇴세를 만회할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비삼형제는 공선찬의 부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천하의 손견이 패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화웅이 그토록 대단한 장수였나? 원장군은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17개국 제후들이 어찌 화웅 따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하지. 화웅은 우리 아우들 실력으로도 충분한데 쫄기는... 하지만 첫 전투의 패배는
병사들 사기에 나쁜 영향을 끼칠 거요. 패배는 병가의 상사라고 했습니다. 이 패배가 오히려 심기일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럼. 옛말에도 첫 끝발이 견 끝발이란 말도 있는데. 저기, 근데 공손찬 장군. 장군 뒤에서 자꾸 혼자 중얼거리는 저분은 누굽니까? 아, 제가 소개를 깜빡했군요. 여기 이 친구는 한실의 종친으로 제 동문 후배인 유비현덕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이 장수들은 유비의 형제들이고요. 아, 이런, 누군가 했더니 황관장의 난때 큰 공을 세운 유공 아니십니까? 유공, 절 기억하십니까? 조조 맹덕입니다. 그럼요. 영천 땅에서 뵌 이후로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서 있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앉으시오, 유공. 여봐라, 유공한테 의자를 내드려라.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제후분들과 겸양할 필요 없어. 한실의 종친에 대한 예우 차원이니까. 그래도 전 괜찮습니다. 전 그러시면 할 수 없고. 여봐라, 의자를 치워. 짐. 앉았습니다. 저 앉았습니다. 유비는 그렇게 제후들과 동석을 하게 됐다. 관우와 장비는 걸음을 옮겨 유비 뒤에 시립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급보를 전하는 전령이 뛰어든다. 보고 드립니다. 화웅이 이끄는 적의 선봉이 아군의 선진을 격파하고 중군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본진도 위험합니다. 지난밤에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화웅은 그 여세를 몰아 맹렬한 기세로 연합군 진영을 유린하고 있었다. 다들 동요하지 마시오. 유서, 유서. 예, 장군. 당장 가서 황을 제압하거라. 알겠소라, 장군. 원소 휘하의 맹장으로 이름 높은 유섭이 황을 저지하기 위해 뛰쳐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보고 드립니다. 우리의 유섭 장군은 기세도 당당히 적진으로 뛰어들어 단칼에 적장 화웅의 목을 베었느냐? 베려고 했습니다만 대려 화웅의 반격을 받고 일격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아들 주목해 주십시오. 기주태수 한복입니다. 양복이 아니라 한복. 지금 그런 말장난할 때입니까? 쏘리. 제게 반복이라는 용맹한 장수가 있습니다. 반봉이라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반봉! 어서 가서 화웅의 목을 가져오느라! 이번에는 기주태수 한복의 부장 반봉이 나섰다. 그리고 잠시 후. 보고 드립니다. 우리의 반봉 장군이 휘두른 일격에 드디어 적장 황이 쓰러졌느냐? 쓰러질 뻔했습니다만 침착하게 막아내고 역습을 가해서 오히려 반봉 장군이 쓰러졌습니다. 첫째 시기에 아까부터 장난하나? 너! 자꾸 그딴 식으로 보고할래? 패배를 전하는 전령의 급보가 꼬리를 물은 가운데 어느새 적군의 함성은 본영의 지척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제후들은 안색을 잃고 맹주 원선은 소용없는 탄식을 하고 있다. 내 부장이 알량과 물주만 데려왔어도 하웅 따윈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늘.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우관, 여기 술을 가져오너라. 조공, 지금 이 상황에서 술이라니? 소란 피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배짱이. 난 한 잔 마시겠어. 좋구나. 조조가 그렇게 자작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참으로 한심한 나군요, 여군.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나가 화웅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 듬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군가? 그대는 누군가? 유비현덕 휘하의 관우라고 합니다. 직책이 뭔가? 마궁수이옵니다. 마궁수란 오늘날의 하사관급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마궁수! 마궁수! 하! 아, 어디 감히 마궁수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는 게야? 이런 천하의 건방진나. 원서의 사촌동생인 하남태수 원술. 혈통은 우수 하나 도량이 작은 그는 직책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편협한 인간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찌 마궁수 따위를 전장에 내보낸단 말이냐. 천놈을 당장 끌어내라. 예나 지금이나 원술 같은 인간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조조는 달랐다. 잠깐 고정하시오 원공. 전장에서의 용맹은 지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오. 이보게 관우, 정말 자신 있는가? 물론입니다. 좋아. 그럼 이 술을 받게. 이 술을 마시고 가서 황의 목을 가져오게. 아, 전 음주 전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술은 잠시 놔두십시오. 이 술이 식기 전에 화홍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술은 그때 마시도록 하지요.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땐 제 목을 바치겠습니다. 오케이 관우, 어서 가라. 그렇게 오무도 당당히 적지를 향해 뛰쳐나갔다. 원술은 여전히 못마땅한 듯 유비를 향해 비아냥대고 있었다. 그래, 이보시오 유공.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이 아우 목숨만 날아가게 생겼소. 아닙니다. 제 아우는 이 술잔이 식기 전에 반드시 화웅의 목을 가져올 것입니다. 못 믿으신다면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진심이요? 물론입니다. 전 제 아우를 믿습니다. 근데 유공, 그 왜 술잔에 라이터를 켜고 있어? 그거 지금 술잔 식을 까봐서 데피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이 술잔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았어. 쟤네. 그슬리려고. 이게 왜 안 떨어지나 이게? 그런데 바로 그때 전장에서 들려오던 거대한 함성이 뚝 끊기고 사방은 뒤죽은 듯 고요한 정적에 파묻힌다. 뭐야? 아이 갑자기 밖에 왜 이리 조용해진 건가 이거? 그리고 잠시 후 장막 안으로 의연히 들어서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운장 관우. 그의 한 손엔 피 묻은 청룡 언얼도가, 다른 한 손엔 적장 화웅의 목이 들려 있었다. 이것이 바로 관우를 단숨에 삼국지 최강의 용사로 등극시킨 온주 참화웅이란 에피소드다. 화웅이다! 술이 아직 따뜻하군요. 그럼 약속대로 술을 마시겠습니다. 자, 원샷! 드디어 관우의 대활약이 시작됐다. 화웅의 목을 벤 관우의 대활약 속에 연합군은 마침내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승세를 탄 연합군은 맹렬한 기세로 낙양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고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이제 낙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동탁을 타도하고 낙양을 해방시키자. 전군 진격! 이 위기의 순간 낙양의 동탁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렇다. 동탁은 지금 느긋하게 소파에 누워 이유와 함께 미니시리즈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이봐 이유, 그거 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다뇨? 뭐가요? 우리나라 드라마엔 온통 재벌 2세 투성이잖아. 거기다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들은 하나같이 멋지고 잘생기고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좀 나쁜 남자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저런 재벌 2세가 어딨냐고. 그런 게 바로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리얼리티가 없어. 드라마가 좀 현실을 반영할 줄 알아야지. 나 같으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할 거야. 어떻게요? 뭐 예를 들자면 야구방망이로 나이든 부하 직원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사냥개를 끌고 와서 여직원을 협박하기도 하고 툭하면 비자금이다 뭐다 해서 검찰 수사도 받고 뭐 이런 게 리얼리티가 있지 않나? 아, 예. 제가 나중에 시청자 게시판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급한 보고가 전해진다. 상고! 상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화웅 장군이 전사에 있습니다! 뭐야? 아니 어제까지 잘 싸우던 화웅이 왜 갑자기 전사를 해? 그게 신원을 알 수 없는 적장에게 단칼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낙양이 위험합니다. 이딴 근방진 놈들!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여포! 여포! 예, 상구. 변비는 좀 어떠냐? 어제 모처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온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호로관으로 가라. 가서 저 쓰레기 같은 연합굴 단숨에 쓸어버려라. 예스! 낙양을 사수할 동탁군 최후의 방어선은 바로 호로관.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이 천엄의 요새 동탁은 몸소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출진했다. 이제 이 호로관을 사이에 두고 동탁군과 연합군 간의 최후의 일전이 시작됐다. 원장군님, 호로관의 포위를 완료했습니다. 호로관만 돌파하면 이제 낙양으로 가는 길이 뚫린다. 모두 최선을 다해 호로관을 반드시 함락시키자. 예, 장군! 연합군의 대공세가 시작되려는 바로 그때 호로관의 육중한 성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남자가 마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포다! 여포가 나타났다! 그 존재만으로도 적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당대 최강의 용사 여포. 나관종은 이때 여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붉은 비단에 백화 전포를 입고 그 위에 연환의 갑옷을 걸치고 사자 가죽에 역대 궁전을 매달고 오른손엔 방천 화극을 빗겨들고 적토마 위에 그 늠름한 자태를 드러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용자의 화신 그 자체였다. 저게 바로 여포란 말이지. 과연 소문대로 무시무시한 놈이구나. 여포의 등장만으로도 연합군의 병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술렁이는 병사들 틈에서 한 장수가 벼락처럼 말을 몰아 뛰쳐나간다. 여포 따위가 뭐가 됐으냐? 여포! 군만 잡지 말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간다! 한혜태수 왕광의 부하 박렬이란 장수가 여포를 향해 돌진해간다. 적토마 위의 여포는 느긋한 표정으로 박렬이 다가오길 기다린다. 그리고 시덥잖은 놈, 움직이기도 귀찮다. 여포의 단 일격에 박렬은 말과 함께 쓰러지고 이를 신호로 드디어 여포의 쇼타임이 시작된다. 어르지 같은 놈들, 말로만 듣던 여포의 실력을 보여주마. 간다!
이런 시기가 필기론데 다시 한번 간다. 여포를 막아라. 놈을 저지하라. 상당 태수 장양의 부하 목순, 북해 태수 공룡의 부하 무안국, 내로라 하는 연합국의 맹장들이 여포를 가로막는다. 그러나 어찌나 많이 먹었다 아이가. 여포의 방천화극이 섬광을 그을 때마다 적장의 목이 날아가고 피의 무지개가 서린다. 용기 있는 자는 나서라. 내가 바로 여포 봉준이다. 만부부당 천하무적. 첩첩이 쌓인 구름이 흩어지듯 이미 여포 앞엔 아군도 적군도 없다. 오죽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노래까지 불렀겠는가. 아, 목장에 말은 많지만 말 중에 말은 적토마요. 마, 나경에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으뜸은 마, 여포 봉선이라네. 으라차차! 여포 단 한 사람의 위력 앞에 17개국 제후연합군은 진로를 차단당했다. 거칠 것 없는 여포는 어느새 봉선산의 본진까지 돌진해 오고 있었다. 봉선산은 어디 있느냐? 도망치지 말고 내 앞에 나서라! 그런데 바로 그때 여포의 앞을 가로막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어이 여포! 너, 나랑 한번 붙어보자! 뭐야, 이건? 유비 현덕의 의동생, 장비라고 한다! 어디,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나랑 한번 붙어보자고! 노름판에서 타짜는 타짜를 알아본다 했다. 허름한 갑옷에 말단 병졸. 그러나 여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진가를 알아챘다. 긴장한 여포가 실수를 하지만 누구도 웃지 않는다. 여포의 손에 쥔 방천화극과 장비의 장팔 3호가 파르르 떨리고 있다. 여포!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자, 덤벼라! 낙양 제일의 요새 호로관을 사이에 두고 동탁과 연합군 간의 최후의 일전이 시작됐다. 천하무적 여포의 용맹 앞에 연합군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가던 바로 그때 한 장수가 당당히 여포의 앞을 가로막는다. 그는 바로 연인 장비다. 여포!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자, 덤벼라! 여포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대스타라면 장비는 동네 조기축구에서 뛰고 있는 무명의 선수. 오랜 세월 눈물 젖은 빵을 삼키며 서름을 겪어왔던 장비에게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였다. 여포! 어디 한번 오늘 원 없이 싸워보자! 그렇게 죽기가 소원이라면 청을 들어주마. 각오해라! 간다! 가자! 여포의 방천화국과 장비의 장팔 사무가 맹렬한 속도로 호공에서 맞부딪친다. 아우 손대려! 아우 손손! 아우 손대려! 장비! 너 좀 하는 놈이구나! 너도 소문대로 제법이구나! 바둑의 고수는 고수를 만났을 때 최고의 명복을 남긴다고 했다. 장비와 여포 두 라이벌은 서로를 상대로 해서 역사에 남을 명승부를 펼친다. 장비라! 장비! 받아! 여포! 악세비야! 콜롬비야! 몰라 뽑다!
죽어라, 장비! 너나 죽어라, 여포! 맥주 따기! 고속도로! 돼지 삼겹살! 오징어 땅콩! 용호 상박 농쟁호 2. 한치의 양보도 없는 눈부신 혈투에 지켜보는 양군의 병사들도 넋을 잃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관우가 싸움에 끼어든다. 여포! 내 칼도 받아라! 내 이름은 문장 관우다! 일격 필살! 지옥! 안 그래도 1대1은 시시하던 참이었다. 둘이 한꺼번에 덤벼라! 아자! 당대의 용사 관우와 장비의 협공에도 여포는 밀리지 않는다. 대체 여포의 이런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혹자는 그의 출생지에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내가 그 혹자야. 여포가 태어난 오원군이라는 곳은 오늘날의 이 내몽골 자치구역쯤 된다오. 다시 말해 여포는 말리에서 태어나가 말리에서 죽는다 하는 기마민족 몽골 출신 전사였다 이런 얘기라고. 여포가 활약하던 저 삼국시대만 해도 이 기마술에 능한 장수가 그리 흔치를 않았어. 그 중에서 이 여포의 기마술은 이 뭐 단연 최고였지. 말 위에서 싸우는 이 기마 전투는 이게 바로 여포의 특기였던 셈이라고. 더구나 그 여포의 말은 또 먹고 그저 그 적토마 아이가 이건 뭐 한마디로 금상 참하였지. 금상 참하가 아니라 금상 첨합니다, 어르신. 잘났네, 변성. 어쨌거나 관우, 장비, 여포가 펼치는 트라이앵글 결투는 싸움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사람 유비가 끼어들기 시작한다. 관우, 장비, 힘내. 내가 도와줄게. 한편의 그림 같던 전투가 유비의 등장으로 쬐끔 망가진다. 그러나 천하의 여포도 세 사람의 협공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치사하게 셋이 덤비는 거냐? 우리 사병제는 한 몸과 같다. 관우, 장비, 클로스! 천하 여포! 삼형제 맹공 앞에 여포의 괴력도 마침내 바닥이 났다. 야, 니들 셋, 귀 큰 놈, 수염기 놈, 그리고 무식하게 생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나중에 보자. 이야! 패배를 모르던 불패의 맹장 여포가 무너졌다. 후세 사람들은 유비 삼형제와 여포가 펼친 이 세 번의 전투를 가리켜 호로관 삼전이라 부르고 있다. 여포가 도망쳤다! 우리가 여포를 물리쳤다! 관우! 장비! 모두 수고했다. 수고했어. 형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야, 근데 니들 아까 봤지? 내가 그냥 팍 찌르려고 할 때 그 여포가 말이야 움찔해가지고 막 그냥 도망가는 거. 야, 자식이 내가 무섭긴 무서웠었나봐. 에이, 아 여포가 왜 형님 때문에 도망을 가요? 뭐? 내가 그 뭐냐 장판 싸고 필살기로 확 그냥 내가 치니까 에이 그때부터 겁먹은 건데 나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아니거든. 나 때문에 도망갔거든. 아니거든요. 나 때문이거든요. 자. 둘 다 그만하십시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삼형제가 힘을 합쳐서 저 여포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형님, 장비야. 피를 나는 형제끼리 꼭 이렇게 전공을 다퉈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참. 미안하다, 관우. 그만, 내가 생각이 짧았다. 작은 형아, 저도 죄송해요. 그나저나, 아까 여포가 도망갈 때 절 쳐다보는 눈빛 보셨습니까? 이토록 용맹한 자는 처음 본다는 듯 아주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더군요. 아, 이 미친 존재감이라니.
믿었던 여포마저 패하자 동탁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동탁은 호로관의 성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이유, 믿었던 여포마저 패했다. 이대로 가다간 낙양이 위험하겠는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특단의 조치? 19세기 나폴레옹의 침공을 물리친 러시아처럼, 2차 대전 당시 독일을 격파한 소련군처럼 초토화 전술을 쓰는 겁니다. 초토화 전술? 낙양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쌀 한 풀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불태워버린 후 낙양을 연합군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럼 놈들은 폐허가 된 낙양에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낙양을 불태우면 우린 어쩌란 말이냐? 우린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 피폐해진 낙양을 버리고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탁 쫓던 개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유, 그거야말로 기막힌 요청이구나. 아, 근데 언제쯤 천도를 단행하면 좋을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탁은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천도를 발표한다. 조정 대신들은 들으시오. 수도 낙양을 떠나 장안으로 천도를 결정했다.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장안으로 떠날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명령에 따르도록. 17개국 제후 연합군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동탁은 이유의 건의에 따라 천도를 결정한다. 후한 200년의 도읍지 낙양은 대혼란에 빠져든다. 수도 낙양을 떠나 장안으로 천도를 결정했다.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장안으로 떠날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이유는 묻지 따지지도 말고 명령에 따르도록. 상공, 천도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조정 대신이란 자가 천도의 뜻도 모르느냐? 천도란 복숭아가 아니라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뜻이다. 아, 상궁, 낙양은 후한 200년의 역사가 담긴 유서 깊은 수도입니다. 어찌하여 낙양을 버리려 하십니까?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는 법이다. 까라면 깔 것이지 왜들 이리 말들이 많나? 상궁, 여론을 고려하십시오. 상궁, 백성들의 반대 뿌리시실 겁니다. 여론! 니들은 걸핏하면 여론을 들먹이면서 날 반대하는데 백성들의 여론이 정말 천도를 반대한단 말이냐? 밑바닥 민심은 속일 수가 없사옵니다. 여론은 천도에 등을 돌릴 것이옵니다. 아이고. 니들이 어찌 그리 확신을 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뜻이 어떤지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자. 여론조사요?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백성들의 여론을 물을 것이다. 만약 백성들의 과반수 이상이 천도를 지지한다면 그땐 군말 없이 내 명령을 따르도록. 알겠나? 그리고 곧바로 낙양 전역에서 전화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뭐 안녕하십니까? 백성 여러분들의 의견을 맞추려고자 여론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설문에 응하시겠습니까? 아, 예, 그러죠. 감사합니다. 연령대가 뭐 어떻게 되십니까? 예? 30대. 에이. 40대. 아유, 그래, 60대예요, 그래, 아유. 60대.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성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21세기 최고의 성우. 예! 그래 그냥 성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 몇 가지 설문조사를 마실까요? 네. 다음 중 지지하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1번 블라디미르 푸틴. 네? 2번 니콜라 사르코지. 어이? 3번 룰라 다 실바. 4번 동탁. 이 중 누구를 맞히지 않습니까? 저기요. 1, 2번, 3번. 이게 다 외국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럼 4번 동탁 상국을 지지한 거 맞죠? 뭐?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문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질문입니다. 역대 한 나라의 지도자 중 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1번 한고조 유박. 뭐? 2번 광무제 유수. 3번 동심수박. 나 참. 아니, 보세요. 아니, 3번이 누구라는 거예요? 3번을 가장 존경하신다고 얘기한 거지, 지금? 3번은 동탁 상국이었습니다. 뭐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이번 써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뭐요? 이번 천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이게 뭐예요, 그게? 갑자기 전화가, 여보세요? 저는 반대한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전도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전 반대라니까요. 전도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에 반대다. 어? 그럼 전도에 찬성한다는 뭐? 뜻이죠? 알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끊습니다. 아니, 뭐 이런 조사가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설문조사는 그렇게 끝이 나고 이유는 결과를 동탁에게 건넨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찌 나왔느냐? 아주 만족할 만합니다. 오케이! 동탁은 다시 조정 대신들을 소집했다. 뭐? 백성들이 천도를 반대한다고? 아,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는 뭐냐? 여론조사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궁금하면 직접 확인하거라. 아니, 이게 뭐야? 백성들의 80%가 천도에 찬성하고 동상국을 지지한다고? 백성들의 여론이 이러하니 이제 천도는 결정됐다. 이제부터 천도에 반대하는 자는 극형에 처할 것이다.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어서 이사 준비나 서둘러라. 갑작스런 천도 결정에 낙양의 백만 백성들은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동탁은 천도의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낙양의 부호 3천여 명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했고 역대 천자들의 능묘를 파헤쳐 보물을 강탈했다. 병사들의 강도와 살인, 약탈은 밤새 그칠 줄을 몰랐고 백성들의 비명과 절규 속에 수도 낙양은 아비규환의 지옥을 방불케 했다. 폭풍 같은 밤이 저물어가던 그날 밤 동탁은 마침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다. 이유, 준비는 다 됐느냐? 예, 상국.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됩니다. 낙양에 처음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떠나는구나.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사옵니다. 이유, 우리가 처음 낙양에 입성하던 때가 기억나나? 그땐 나조차도 내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고 있었지. 하지만 결국 이렇게 천하를 움켜쥐셨습니다. 장안으로 천도를 하면 산국의 위세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떠나기 전에 어디 불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시작할까요? 로마의 황제 네로는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시를 읊었다고 하던데 난 불타는 낙양을 보며 뭘 하면 좋을까? 그냥 쉬야나 하시지요. 그럴까? 자, 이유. 그럼 시작해라. 모두! 준비됐나? 예! 레디! 파이어! 동탁은 그렇게
200년 고도를 불태웠다. 후한의 도읍지 낙양은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그런 낙양을 향해 동탁은 취야를 갈기고 있었다. 불타는 낙양이 아디오스. 그 시각 외곽에 주둔하고 있던 연합군에게도 낙양의 불길은 전해지고 있었다. 연합군의 맹주로 한나라 수도 낙양에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있던 원소는 불타는 낙양을 바라보며 망연자실 넋을 잃고 말았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낙양이 불타고 있다니. 원장군, 동탁은 낙양을 소각하고 도주를 한 모양입니다. 어서 추격을 해야 합니다. 이럴 수가. 낙양이, 낙양이. 원장군, 원장군, 어서 빨리 추격 명령을 내리십시오. 나라의 수도가 내 마음의 고향이. 원장군,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어서 빨리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지. 자, 가만히 있어보자. 119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원장군,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17개국 제후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동탁은 천도를 결행했다. 뒤늦게 동탁의 의도를 알아채린 연합군은 앞을 다투어 낙양에 입성했지만 그들 앞엔 처참히 불타고 있는 낙양의 참혹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어서 불을 끄고 미처 떠나지 못한 백성들을 구하라! 국문의 병사들을 배치하고 직선을 유지하라! 재물에 손대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연합군의 맹주 원소는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런 원소에게 조전은 동탁의 추격을 재촉했다. 원장군, 어서 빨리 동탁을 추격해야 합니다. 낙양의 백성들을 모두 끌고 갔으니 얼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병사들이 모두 지쳐있어. 낙양을 점령했으니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이오. 원장군, 텅 빈 낙양을 점령해놓고 휴식이라니요. 지금 즉시 추격군을 편성해서 놈을 쫓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오. 조조, 연합군의 맹주는 나요. 지금 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오. 쓸데없는 공명충만 내세우지 말고 어서 소화 작업이나 힘쓰시오. 조조는 탄식을 하며 물러나왔다. 저 따위 우유부단한 인간과 더 무엇을 논한단 말인가. 조흥! 조흥! 예, 형님. 우리 병사들에게 출진 명령을 내려라. 나 혼자라도 동탁을 추격하겠다. 우리만으론 병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동탁을 잡을 기회는 없어. 어서 빨리 준비를 해라. 예, 형님. 그 시각 동탁은 마치 산천 유람을 즐기듯 느긋하게 장안을 향해 가고 있었고 낙양의 백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유!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니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가 된 기분이야. 이참에 상국께서도 십계명이나 하나 만들어 보시지요. 십계명이다. 그거 괜찮구만. 어디 보자. 첫째, 윗사람이 하는 일에 아래 것들은 반항하지 마라. 둘째, 나 동탁 위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마라. 셋째, 내 별명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넷째, 법보다는 주먹, 민주적인 절차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여라. 다섯째, 형님과는 늘 돈독하게 지내야 하느니라. 어떠냐, 이유? 일단 5계명만 만들어 보았다. 탁월하십니다. 나머지 5계명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구만.
근데 상국, 장안에 도착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치라니? 연합군이 분명 우리를 추격해올 것입니다. 흥양태수 서영에게 명을 내려서 복병을 숨겨들어 하십시오. 놈들은 반드시 함정에 걸려들 것입니다. 오케이, 이유. 알아서 처리하라. 이유의 계책에 따라 형양태수 서영이 이끄는 3만의 병력이 산기슭에 매복했다. 조조는 덫에 걸린 줄도 모른 채 맹렬한 속도로 동탁을 추격하고 있었다. 동탁의 피난 행렬이 멀지 않았다. 어서 추격해라!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이게 뭐냐? 일발의 포성과 함께 매복해 있던 서영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조, 추격하긴 뭘 추격해? 난 오늘 여기서 죽었다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병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조조에게 화살을 만 매깁시다! 조조는 함정에 걸려들었다.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 앞에 조조의 병사들은 무참히 쓰러지고 있었다. 후퇴하라! 전열을 정비하고 후퇴하라! 후퇴! 후퇴!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한 발의 화살이 조조의 어깨를 강타한다. 조조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말 위에서 떨어졌다. 화살이 박힌 어깨를 부여잡고 조조는 단신으로 도주를 하고 있다. 조조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즉 간사한 조조를 붙잡으면은 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고 역하고 선진국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조조를 잡읍시다. 병사들은 모두 흩어지고 조조는 홀로 추격병들과 맞서고 있었다. 화살이 박힌 채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조조는 마치 악귀처럼 처절한 투혼을 발휘한다. 천하의 조조가 니깟 놈들에게 당할 소냐? 덤벼라! 모두 죽여준마! 조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저 쪽수로 밀어붙입시다. 서영, 뒤에서 따르지 말고 이놈부터 덤벼라. 아, 대장은 절대 나서질 않지. 대장은 절대만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명령만 내리면 된다. 그런 확실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조는 가까스로 서영의 병사를 물리쳤다. 그런데 포위망을 뚫고 도망친 조조 앞에 드넓은 강이 펼쳐져 있다. 내 운명도 여기까지인가? 이젠 끝장이구나. 형님! 조홍!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절 따라오십시오. 조홍, 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구나. 날 놔두고 어서 이곳을 피하거라. 형님, 저 같은 놈은 죽어도 형님은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님. 조홍! 조조는 사촌 동생 조홍의 부축을 받으며 강을 건넌다. 그리고 추격해온 서영의 병사들이 형제를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란 확신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극해서 도발에 든 조조를 잡읍시다! 조홍은 한 손으로 조조를 부축하고 한 손으로 칼을 든 채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고 있다. 아, 조홍이 누나! 우리 형님을 살 것 같아도 건드리지 못한다!
나서니 덤비면 덤벼봐라! 조공의 눈부신 초원으로 조조는 마침내 강을 건너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아, 잠깐만. 그럼 지금 뭐 조조가 강을 건넌 거지요? 그럼 나는 다 잡은 조조를 놓친 거고? 와,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 이제 동탁 상궁한테 뒤지게 혼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게 뭐, 저 해설 아저씨. 예. 조조 지금 건너간 거지요? 저 보이지 않죠? 저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놓친 거죠? 완전히, 그럼. 야, 완벽하게. 나 그러면 이제 동탁 상궁한테 완전 뒤지게 혼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맞죠? 천신만고. 그렇다. 조조는 그렇게 또다시 목숨을 건졌다. 일찍이 어느 예언가는 나를 가리켜 난세의 간웅이라 했다. 나는 만족하고 일어섰다. 좋다, 하늘이여. 어디 한번 나에게 백란을 내리시라. 간웅은 못 되어도 반드시 천하의 일웅은 되어 보이겠다.